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알람 설정까지. 자, 이렇게 금부처님께서 김해 시내를 그윽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금불산까지 구경을 했으니까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아까 1차로 보급을 했던 편의점에서 2차로 로드팀을 만나가지고 다시 이제 둔치도까지 가야 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 이제 로드 피를 빨면서 MTB를 타고 가야 되는데, 과연 오늘 무사히 또 안 흐르고 따라갈 수 있을지 또 걱정되는데요. 편의점까지 조심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유사 다운힐 끝이 났고요. 이제 매점으로 가서 2차 로드팀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같이 로드로 저를 땡겨주실 두 분이신가요? 아니, 저는 끌어서. 네. 오늘 제가 피 빠는 컨셉인데요. 로드 피 빠는. 그럼 누가 끌어주시는 건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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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저 밖에. 네. 아, 장사한테 잠깐씩 가면 돼요. 아, 같이 가신 분. 알겠습니다. 네. 제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말을 안 듣습니다. 다리가. 한 분. 환자 발생. 소개 안 합니까? 아니, 마스크라도 조금 살짝 내려주시고 그래 하셔야지. 어, 부끄러워요. 네. 유명하신 분 만나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자, 일단은 둔치도 쪽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둔치도라는 데는 또 제가 처음 가보는 곳인데요. 뭐 김해 쪽, 뭐 창원 쪽 이쪽 계시는 분들 자주 애용하는 그런 코스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로드를 오늘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도 이빨 딱 깨물고 잔디 정신 차리고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양말 하나씩 신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마스크도 넣어갈 데 있을란가? 넣어갈 데 있어요? 아니요. 이거 예, 양말 마스크 그러면. 아, 자. 잔차나라 제가 홍보대사로서 이 우리 송방님께서 우리 구독자님들 또 드리라고 양말을 협찬을 해주셔갖고 다시 이 장류 1동 행복 행정복지센터 앞에 와 있습니다. 와, 뭐 또 각 복장이 더 바뀌었네. 아, 여기 홈그라운드 장차 자전거도 바꿔오지. 사람도 바꾸지. 자, 여기 장류에 하나로 마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로드에서 흐르지 않게 정신력으로 버텨보겠습니다. 한적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좌회전.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죽겠네. 가까스로 자 붙여가지고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35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바로 흐를 것 같습니다. 아따 매 끌린 새끼네.
서부산 IC 통과 중입니다. 야, 이쪽 길에는 차들이 일단 안 다닙니다. 아,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기가 상당히 좋네요. 정체들이 지금 혼미한데 콧물을 사라지지가 않고 숨쉬기도 힘든데 너무나 힘듭니다. 둔치도야 어디 있는 거니? 한 5km만 가면 되나? 마지막까지 힘을 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살아남은 인원은 3명, 나머지 3명은 어디 있는지 안 보이고요. 마지막까지 정신력 잃지 않고 뒤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비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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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르타. 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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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원래 이렇게 타요? 오늘 이상한 거 맞죠? 이야, 왜 저러노? 사람 불러놓고.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저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예, 왜랍니까? 사람 불러놓고. 자, 이제. 야, 왠지 둔치도의 느낌이 팍 나는데요. 냄새가 납니다. 여기가 둔치도인가? 야, 다 간다. 힘내라. 조금만 더 힘내라. 봉봉아. 야, 아이고, 정지. 아이고야. 이거 다 온 거예요? 아니요. 에이, 좋다 말았네. 아니, 잡혀서 올라와. 맞아요. 그럼요. 이 정도는 타줘야죠. 아, 너무 빨리 오니까. 말아야 되는지. 아이고, 모르시네. 기본 실력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쪽에 뒤에 건너편이 둔치도라고 합니다. 로드로 얼마나 빨리 달리시는지 쫓아온다고 정말 시끄럽했는데, 아이고, 자칫 잘못하면 진짜 줄줄 흐를 뻔했습니다. 일단은 또 일행들을 기다렸다가 합류되면은 다시 둔치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너무 심한 거 아니세요, 진짜로? 아니, 너무 빨리 왜, 따라오셔서. 왜 그러시는데? 아, 더 빨리 가야 되는지 고민했는데. 야, 이쪽 둔치도 근처에 이런 좋은 자전거 길이 있는 줄은 또 몰랐습니다. 예, 옆에 공원도 있고 라이딩하기 좋은 코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둔치도에 다 와가니까 좀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리를 건너서 둔치도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와, 이거 이 강에 도착을 하니까 똥바람이 또 쳐대기 시작하네요. 여기가 둔치도구나. 예, 이 코스가 제법 좋네요. 자전거 타기 딱 좋은 그런 코스인 것 같습니다. 바람이 장난이 아닌데. 예. 눈 안 시렵습니까? 괜찮습니다. 강한 정신력으로 이겨내고 아, 계시네. 예. 이겨야지. 멋집니다.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성범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야, 둔치도 입구까지 잘 따라왔다가 둔치도 들어와가지고, 아, 이 바람 때문에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혼자 흘러가지고 터덜터덜 가고 있는데요. 와, 딱 바람이 얼마나 부른지. 진짜 자전거가 앞으로 안 나가요. 아유, 죽겠다. 국수집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 얼른 밥을 먹고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야, 야, 구독, 좋아요. 야, 이거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디 가셨는지, 그리고 저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설마 엇갈린 건 아니겠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 직진을 계속 쭉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 아, 둔치국수 간판이 보이네요. 둔치. 여기가 바로 둔치국수입니다. 예, 도착을 했고요. 국수를 막 한 사발에 해갖고 오늘 배불리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요렇게 좌회전을 해서 둔치 북수로 들어갑니다. 야, 이 뭐 비닐하우스에다가 국수집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독특하네요. 어? 언제 오셨지? 아까 제 뒤에 계셨잖아요. 제 뒤에 계셨다입니까? 축제법 아닙니까? 축제법. 와, 새끼를 있는 갑네. 새끼라기 축제법이라니까요. 와, 이럴 수가. 여기가 그 어깨춤이 절로 난다는 둔치국수 맞아요? 둔치 맞지? 예. 자, 여기 둔치도에 있는 둔치국수라는 집을 제가 왔는데요. 아, 가게가 좀 특이합니다. 아, 이거 뭐 꽃감도 팔고요, 벌꿀도 팔고. 그러네요. 사장님, 이 둔치국수만의 자랑 한번 해주시지. 아, 둔치국수요? 예. 아, 그럼 저쪽으로 가야 되겠네. 예, 안녕하세요. 예. 둔치국수입니다. 예, 자랑 한번 하시지. 예, 국수도 맛있고. 예. 우리 집의 제일 대표적인 음식은 반계탕입니다. 아, 둔치국수하고요. 무엇보다 사장님이 상당한 미인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거짓말을 하려니까 이게 좀 잘 안 나오네. 자, 여러분들 그 둔치국수 한번 여기 이용들 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 잘 먹겠습니다. 둔치국수가 자랑하는 여기 대표 메뉴 둔치국수 5,000원짜리 제가 맛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핸드가 국수 부질 때 핸드가 국수 부진 거 아니야? 야, 뜨끈하게 찌그네. 남산 돈가스보다 난 맛있나? 야, 남산 돈가스 말도 하지 마세요. 정말 맛없대요. 네. 동호회 탐방 봉봉이가 간다. 그 첫 시간 1000 PM 하고 보내봤는데요. 오늘 즐겁게 라이딩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정말 이 분위기 좋은 팀 그 멤버들을 만나가지고 아주 재밌게 놀다가 돌아갑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또다시 라이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볼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몰랑가 몰랑가 모르겠지만은 이제 돌아서면 남이지 뭐. 뭐. 좋아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공 라이프 파이팅. 공공 파이팅. 좋아요. 알림 설정! 비비! 예스! 우리 봉봉님이 만 구독하시고 구독자 뭐 10만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고맙습니다.